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7일 김수재연락센터를 시작합니다. 11월에 몰려온 온갖 악재성 대류를 뒤로한 채 2010년의 마지막 길을 걷고 있는 국내 증시. 마치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반문을 하듯이 탄탄하고 또 의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오늘 국내 증시는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데요. 간밤에 뉴욕 증시는 벤버넨키 미 연준 의장이 추가 양적 완화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2포인트 정도 올라와 있는데요. 하루 만에 반등을 하고 있는 거고요. 코스닥은 상승 출발했지만 현재는 하락 반전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500선은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증시전략센터에서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해드리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두 분을 추첨해서 책 선물을 드리는데요. 마틴 프링이 제안하는 시장을 이기는 심리투자법칙, 또 대한민국 2030 지금 당장 주식투자 시작하라라는 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프로그램 말미에 책 선물 받아가실 두 분을 선정해서 발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응원의 메시지, 재미있는 문자 메시지, 그리고 또 활발한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시장에는 어떤 이슈들이 나와 있을까요? 박미라 아나운서가 소개합니다. 네, 쇼와센터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양적 완화 정책을 확대할 것이란 버넨키 의장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 회복이 느리게 진행될 것이란 우려에 3대 지수가 방향성을 달리했는데요. 이러한 영향으로 오늘 국내 시장도 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코스피 흐름부터 체크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3.6포인트 오른 1957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955포인트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이후 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오늘 장 초반 1960포인트 위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개인의 매도가 강해지면서 상승폭을 줄이며 1950포인트 후반대 머물리면서 0.2% 강보합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수의 흐름 수급 동향으로 체크해보겠습니다.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비슷한 물량을 매수하면서 지수 상승 이끌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이 526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이 300억 넘게 매수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이 900억 넘게 매도하면서 지수의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상승 출발한 코스닥 지수 장중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하락으로 흐름을 바꾼 상태입니다. 현재 코스닥은 0.7포인트 하락한 501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닥 503포인트로 5일선을 지키며 상승 출발했습니다. 이후 504포인트까지 고점 높여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오늘장 501포인트와 504포인트 사이에 조금 박스권 움직임 보여지고 있습니다. 수급 내용 체크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이 12거래 연속 매도로 대응하면서 지수에 부담을 주는 상황인데요. 현재 기관이 33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도 22억 원 팔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 체크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유럽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면서 닷새 만에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은 3원 20전 상승한 1136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환율은 역외 환율 상승분을 반영하면서 1137원으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현재 벨기에에서 진행 중인 유로존 안전기금 회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헝가리 신용등급을 두 단계나 하향 조정하면서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자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특징을 보인 업종과 테마주 흐름들 체크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연일 숨고르기 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증권주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특별한 모멘텀이 없다는 걸 감안하면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증권주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증권이 5% 급등하고 있습니다. 동양중금증권도 6%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증권과 우리투자증권도 3% 나란히 오르고 있습니다. 수주 공백으로 한동안 부진을 면치 못했던 조선주가 오늘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어제 낙폭을 만회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요. 한진중공업이 1.3%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강보합권에 움직이고 있고요. 현대미포수는 역시 1.5% 이상 오르면서 현재 조선주 혼조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도 관련주는 국내외 호재로 오늘장 급등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가 향후 10년간 철도 관련 사업에 투자를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브라질에서 4조 원 규모의 투자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늘장 호재로 인식하면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세명전기가 11% 급등하고 있습니다. 리노스와 대우AL 8%, 9%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대아티아 역시 8% 이상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금 관련주 확인해보겠습니다. 금값이 재차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금 관련주 오늘장 강세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KIC가 1.9%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고려, 아연과 애강이 메텍이 3% 나란히 오르고 있고요. 글로웍스도 8% 급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강세가 눈에 띄는 상황인데요. 외국계 창수를 중심으로 매수자 유입되면서 오늘자 91만 원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2.4% 이상 오르면서 주당 2만 2천 원 오른 91만 2천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투신권에 이어서 외국인 매수가 유입되면서 오늘장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현재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100만 원까지 제시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1시 구간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예, 시장에 나와 있는 이슈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증시전략센터를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HNBSS의 김도영 팀장님 그리고 홍의진 연구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증시전략센터의 첫 코너죠. 전문가의 주간 종목 배틀 시간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배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난주 결과가 나왔는데요. 과연 두 분의 종목이 한 주간 어떤 움직임을 보였을지 차트를 통해서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김대영 팀장님의 삼성 정밀화학이 마이너스 2.6% 등락이 나왔고요. 홍의진 연구원님의 INC는 손절가가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4%의 등락을 보였습니다. 김대용 팀장님의 삼성 정밀화학부터 차트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시장이 위축돼 있을 때 적절한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를 해보자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손절가는 78,800원이었고요. 예, 어제 아쉽게도 한 2% 정도 하락을 하면서 한 주간 수익은 마이너스 2%대에 그쳤습니다. 홍의진 연구원님의 INC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INC의 성장성과 또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 집중을 해본다면 주가가 바닥 시점인 현 시점에서 매수해봐도 좋을 만한 종목이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어제 주가가 3%대 급락을 했었죠. 손절가가 이탈이 됐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께서 내주신 종목 다시 한번 점검을 받아보겠습니다. 김대영 팀장님, 삼성정밀화학이 오늘은 다시 반등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삼성정밀화학과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때 목표 단기 목표가를 8만 7천 원에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달성을 좀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종목 프로그램의 특성상 어제 종가로 결정이 되는 측면에서 마이너스 2.6%가 발생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목표가 8만 7천 원을 달성했던 다른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달리는 말에 대해서 편승했을 때 눌린 구간을 적절하게 매수하고 나서 그리고 재차 돌파할 때 직전 고점 부분에 대해서 상향 돌파 여부를 확인하는 측면이었기 때문에요. 이익 실현에 나가셨을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과 그리고 월요일 어제장에 대해서 조금 단기 급락을 좀 맞았던 부분은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꼬이기 시작했다는 측면으로 보셔야 될 그런 타이밍이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다행히 지금 현재 82,100원 정도의 21선에 대해서 이탈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항을 받고 있다는 측면으로 보셨다면 좀 괜찮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21선 이탈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나서도 눌림목 구간이 맞았을 경우 재차 상승 구간으로 증명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편입은 하지 않으시는 게 당분간은 좋을 것으로 사례되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대웅 팀장님의 삼성정밀화학 지난주 주간 종목 배틀 종목이었습니다. 김대웅 팀장님, 이제 감기는 좀 나으신 건가요? 목소리가 아직도 힘이 좀 없으시네요. 네, 아직까지는 뭐 저도 하한가까지 네. 내려갔다가요. 지금 한 60% 정도 회복 중인 것 같습니다. 김대웅 팀장님, 감기 바이러스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예. 모쪼록 또 감기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좀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자, 이번에는 홍의진 연구원님의 종목 보죠. INC였는데 아쉽게도 손절가가 나왔습니다. 어제장에서 좀 굉장히 많이 밀렸어요.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그 지난주에 그 시장이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될 줄 알고 이제 코스닥 종목을 편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측면에서 이제 좀 우량한 종목과 또 이제 타이밍도 좀 적절한 종목을 편입을 했었는데 예상과는 달리 시장의 흐름은 그렇게 좋지 못했고요. 또한 실적이 현재 좋고 점유율이 좋은 기업이지만 수급 자체에서 지금 매수 주체가 없기 때문에 일단 주가는 밑으로 하락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 INC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내 DMB 칩 점유율이 이제 80%에 육박하는 거의 이제 독점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요. 마진율도 35% 이상으로 상당히 지금 좋게 지금 실적 발표가 된 만큼 앞으로의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갤럭시 탭 부분에서 DMB 탑재율이 상당히 증가가 될 거고요. 또한 자동차에도 이제 DMB 칩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혜는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수급이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뭐 오늘 같은 경우도 거래량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은
지금 강보합세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 일단은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는 종목 걸릴 시점이 아닌가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는 만큼요.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 어느 정도 하방 경직 한 8,300원권에서 나와주어야 할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간 종목 배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께서 오늘은 어떤 종목을 공략하실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지요. 예, 오늘 김도용 팀장님께서는 한솔 재지를 들고 나오셨고요. 홍희진 연구원님 현대산업 건설주죠 들고 나오셨습니다. 매수가를 결정해 보겠습니다. 김도용 팀장님의 한솔 재지부터 살펴볼까요? 오늘장에서는 1.8% 정도 2% 가까이 밀려있는데요. 1,900원을 매수가로 결정하겠고요. 홍희진 연구원님의 현대산업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산업도 오늘장에서는 약간 주춤합니다. 35,150원 선에서 매수가를 결정하겠습니다. 자, 김도용 팀장님. 한솔 재지, 재지주를 들고 나오셨는데 이 한솔 건설 워크아웃 무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주사인 한솔 재지에는 좀 호재성 뉴스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네, 예. 말씀하신 것 같이 오래간만에 제가 좀 악재가 마무리되는 국면에 대해 진입하고 있는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예. 처음에 제가 악재 마무리 국면 때 대한전선을 좀 가지고 왔었고요. 그다음에 하나금융지주도 좀 언급을 드렸던 그런 측면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오늘 이 종목을 한솔 재지를 강하게 좀 가지고 왔던 측면에서는 시장이 아직까지 구름이 조금 드리워지고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시장 대비해서 단기 급락 부분이 아니라 조금 그래도 시장의 압박을 당해서 덜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살펴봤고요. 내년 분기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편입해야 될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지주사 쪽 성격에 가지고 있는 종목 편입을 하기 위해서 한솔재지를 좀 한솔그룹의 지주사 성격성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최근 들어 말씀하신 것 같이 실질적으로 지주회사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요. 예. 4분기가 바로 업황의 호조 성수기 부분에 진입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측면은 인쇄용지하고 백판지 자체에서의 실적 과세가 된다는 측면인데요. 올해 기업들이 워낙 실적들이 좋은 측면에서 달력이나 그리고 수첩 등과 같은 그런 기념품이나 증정품들이 조금 매출 드라이브 쪽에서 성장될 수 있다는 측면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가장 이슈화됐던 한솔건설에 대해서는 워크아웃 부분이 무산됐다는 측면은요. 더 이상 이제 한솔건설에 대해서 한솔재지의 주가 리테일링이 더 이상 나올 것이 없다라는 측면이고요. 지금 저가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한솔건설에 대해서 지원할 이유도 없고요. 그것들에서 단기적으로 일시적인 일회성 지분법 손실에 대한 454억 원 정도의 손실 부분이 발생이 되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다 반영이 되고 있다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정확히 단기 바닥을 10,250원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난 다음에 돌파하는 종목에서 나왔다는 측면을 한번 기술적으로 한번 보시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는 바와 같이 10,250원에 대해서 두 번의 지지 이탈을 좀 했었는데요. 지지 이탈한 게 지지를 좀 했었던 측면입니다. W자 양쪽으로 단기 급락 이후에 재차 올라가면서 21선에 대해서 돌파를 했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어제 단기 급등에 따른 눌림목 구간으로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측면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 부분에서 유효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주봉상에서도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저항선들이 거의 열려있다는 측면에서 단기 저점 국면에서 지금 현재 모아갈 수 있다는 측면으로 내년 분기 그리고 지주사 성격상으로 한솔 재지를 한번 가지고 나와봤고요. 그런 측면으로 바라봤을 때 지금 더 이상 악재 부분은 마무리되는 국면이라는 것 그리고 내년 상반기 봐서 턴하로 된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제재업체 중에서 한솔 재지를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예, 어제 7% 급등 마감을 했었죠. 오늘장 조금 눌리는 이 자리가 매수에 적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셨습니다. 한솔건설 워크아웃 무산 소식이 지주회사인 이 한솔 재지와의 관계가 이제 청산이 되면서 핵심 사업에 집중할 수 있을 만한 여건이 마련이 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한솔 재지가 한 주 동안 얼마나 주가 상승을 보일 수 있을지 여러분들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홍희진 연구원님의 현대산업에 대해서 매수 포인트를 좀 들어볼 차례인데요. 박스권 상단을 열심히 두드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최근에 보신다면은 뉴스를 보시면요. 그 부동산 관련해서 뭐 지표가 좀 개선이 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값도 10개월 만에 지금 상승세로 좀 돌아섰다고 하는 뉴스가 얼마 전에 좀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취합을 해보신다면은 미분양 감소가 지금 5개월째 지속이 되고 있고요. 또한 지금 강남 재건축 아파트 쪽에서도 가격 상승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지금 바닥권의 신호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은 차트의 흐름에 보시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제가 지금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 기술적 흐름 또한 지금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지금 차트를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차트를 보신다면은 지난 고점 37,000원 부근에 돌파 시도가 지금 지속적으로 세 번 연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돌파 시도를 못하고 일단은 지속적으로 지금 밀리는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시도 또한 지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아래쪽의 매수세도 상당히 강한 걸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밀리고 있는 이 평선이 480일 선입니다. 2년 동안 평균선인데요. 그러니까 2년 동안 평균선인 만큼 돌파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돌파 시도가 지금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외국인의 지분도 지금 꾸준하게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충분히 돌파 가능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은 물론 상승은 하고 있지만 그 거래량이 조금 줄어든 상황에서 지금 제한적으로 약보합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일단은 뭐 매수하시기 좀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는 만큼 그 손절가만 33,000원 확실하게 지켜주신다면은 일단은 베팅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설주 중에서도 현대산업을 고르신 이유 일단은 기술적인 분석을 통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예, 목표가로 주셨던 예, 37,500원 선 한 주간 그리고 또 시간을 길게 가져본다면 도달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도 그 여부에 대해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두영 팀장님과 홍희진 연구원님의 주간 종목 배틀 종목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스타 Q&A 시간인데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보내주셔야 실시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고요. 또 두 분을 추첨해서 책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들어온 종목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조선주가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현대 미포조선이 들어와 있습니다. 7672님께서 196,630원의 비중을 명확히 적으셨죠. 18% 가지고 계시다고요. 예, 상담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이 종목은 김두영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요 근래에서 중공업주들이 힘을 바라지 못했다는 측면이 있었는데요. 예. 바로 국제회계 기준에 대해서 발생됐을 때 자본 잠식 우려가 있다는 부분과 그리고 눈을 뜨면 기관들의 순매도 전략들이 계속해서 연거푸 업황 자체에서 좀 좋지 못했다는 측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현대미포조선도 17만 2천 원을 이탈하지 말았어야 되는 자리를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이탈하고 있는 측면으로 봤을 때 조금 어렵지 않을까 보겠는데요. 하지만 내년 경기 회복에 따라서 업황 호조가 다시 수주 예상이 될 수 있다는 측면이고요. 손절하시는 측면보다는 최근 급락 부분이 외인 주도였던 것이 바로 매도 일관을 하게 되면서 기관들도 연거푸에서 같이 선도주체가 부실되고 있다는 측면에 조금 단기 급락을 좀 막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제가 17만 2천 원을 말했던 자리가 두 번째 이번에 저항 부분이었었고요. 그 부분을 강하게 돌파라고 지지했던 측면에서 어제 같은 경우에 그대로 이탈을 하지 말아야 된 자리에서 지금 이제 이탈했겠다는 측면 그리고 선도주체가 부실됐다는 측면에서 조금 아쉬움이 좀 있는데요. 주봉상에서도 이제 20주선을 대해서 이탈을 해서 내려오고 있다는 측면으로 바라보면 되겠지만 내년 업황 부분에 지지하고 있다는 측면이었고 220선에 얘기했던 15만 5천 원 부근선까지 현재 견디실 수만 있다라는 측면으로 가져갔을 때 내년 업황 부분을 살펴본다라고 하면 지금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하는 부분보다는 비중을 유지하시는 측면에서 돌파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직전 고점이 아니라 18만 4천 원 부근에 대해서 돌파를 강하게 할 경우에는 모멘텀이 다시 우상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측면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현대 미포조선 봐드렸고요. 자, 이번에 현대 모비스 보겠습니다. 한미 FTA의 가장 큰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현대 모비스 21만 9천 원에 비중은 적지를 않으셨고요. 7493님께서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수익을 굉장히 많이 보고 계세요, 홍희진 연구원님. 예. 예. 일단은 자동차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뭐 GM이나 크라이슬러, 뭐 포드에서도 그 사상 최대 실적을 낼 만큼 자동차 산업이 발전을 하고 있고요. 또한 최근에 보시면 저희 나라 주목을 하고 있는 시장이 이제 중국 시장이거든요. 중국이나 뭐 일본 등인데 앞으로의 그 시장 자체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지금 매우 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길게 보신다면 충분히 추가 상승도 가능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일단 차트의 흐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차트 흐름 보신다면요. 차트 흐름 지난번에 그 30만 원권에 그 신고가를 형성하고 나서 지금 돌파 시도가 어저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파를 못하고 지금 오늘도 한 1.5%의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쌍봉으로 그 전고점을 돌파 못한 상황에서 지지선이 어느 선에서 구축이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는 전고점에서 지금 돌파 시도가 나왔어야 되는데 30만 원권에 지금 돌파가 안 됐기 때문에 5일선이나 21선, 28만 4천 원 정도 선에서는 최소한 지지가 돼야 추가적으로 30만 원을 넘어서 추가 상승이 가능한 자리라고 지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저는 매도보다는 일단은 매수 가격이 상당히 좋으시고 실적이 많이 나시 수익이 많이 나신 상황이신 만큼 일단은 좀 길어도 21선까지는 좀 지켜보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예. KT 뮤직을 볼까요? 하나오 하나하나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2775원에 40%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이 종목 김도영 팀장님께 드립니다. 네, 다행히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기준가 대비해서 한 10원 정도 주당 수익이 지금 예. 발생하시는 측면인데요. 아무래도 단기 상한가 진입하고 나가서 다시 눌림목 구간에서 단기 급락이 아니라 재차 눌리는 구간으로 파악을 하시고 나서 매수를 진입하셨던 것 같습니다. KT 뮤직 같은 경우는 아시는 바와 같이 KT 계열의 디지털 음향 콘텐츠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어플리케이션 부분에서 도시락이나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아이패드용과 아이폰에 대한 직접 수혜를 좀 받았습니다. 그런 측면에 테마 쪽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측면을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는데요. 단기적으로 상한가 진입했던 날에 투자 주체별을 한번 먼저 보시고 나서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종목별 투자 부분에서 상한가 잔량을 했던 당일날 외국인들이 순매수 기조로 들어왔다는 측면을 한번 살펴보셔야겠는데요. 그 부분이 바로 재차 거의 대부분 반납하면서 매도로 일관을 했었지만 주가는 다시 개인들이 주가를 받아주면서부터 상승했던 측면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난 5월 달에 저점과 최근 저점들을 이어졌고요. 그 다음에 고점의 이탈 부분을 하면서 돌파했던 부분에 재차 상승 구간으로 들어왔던 진입 부분을 살펴보시면 되겠는데요. 그곳이 바로 제가 항상 언급해드렸던 220선의 돌파 여부가 발생이 됐고요. 상한가 이후에 재차 눌리는 구간에서 발생했다는 측면을 보셔야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2915원 정도 부근에서 저항대가 지금 걸려있다는 측면으로 조금 단기적으로 매매 진입을 하시는데요. 목표가 2915원 정도에서 단기적으로 이익 실현하고 먼저 빠져나오시는 게 재차 괜찮을 것으로 사례되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현대중공업 보겠습니다. 오늘 반등하고 있습니다. 35만 4천 원 선인데요. 매수를 언제쯤 해보면 좋을까요? 라는 의견이시고요. 9540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홍희진 연구원님, 현대중공업은 언제쯤 매수를 들어가면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조금 더 기다려보자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반등은 하고 있지만은요. 지금 매수세가 지금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시점이 아니고요. 그동안의 낙폭 과대에 따른 좀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이 아닌가라고 지금 생각이 되어지는데 저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5월달부터 현재까지 무려 거의 100%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승 동안에 이렇다의 조정 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현재 그 하락은 어느 정도 좀 당연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지금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지금 동사 같은 경우도 이제 비조선 매출 부분에서도 62%를 이제 차지하고 있는 만큼 조선업의 그 영향력이 좀 감소가 많이 되었거든요.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쪽이나 또 그 외 그 기타 뭐 변압기 부분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현재 그 실적 대비 주가는 아직도 시장 평균 대비 저평가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실적 대비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은 좀 관심을 가지시려면은 저는 일단은 그 차트 한번 보시면서 지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예. 지금 차트를 보신다면은 61선 오늘 지금 지지를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렇다 지금 강한 매수세가 지금 들어와 있지 않은 상황인데 그 기관 쪽에서 지금 그 1950선 위로 지속적으로 매도세가 출회가 되면서 그 부분의 하나로 이제 그 조선 업종의 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보신다면은 일단 추가적인 하락도 염두에 두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는 판단인데요. 저는 지난번에 상승 초입이었던 현재 구간이죠. 34만원 부근에서 저는 일단 한 1차적으로 한번 편입을 고려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지난 그 상승 시점에서 좀 강하게 지지선으로 작용했던 34만원권까지의 가격 하락을 일단 좀 기다려보시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거침없이 최근에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죠. 대우건설 보겠습니다. 이분께서는 현재 10% 이익 중이라고 하시고요. 비중은 20% 정도 되신다고 합니다. 대우건설이 현재 12,2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한 1,800원 선쯤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고요. 교체 종목으로 차바이오엔 어떻겠습니까? 라고 문의를 하셨는데 김도영 팀장님의 의견도 함께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매수가가 1,800원 정도라고 기준으로 해서 예상치를 한다면요. 예. 매매 쪽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매매 패턴을 기억하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종목 포트폴리오 구성을 좀 했었는데요. 예. 내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건설주와 그리고 지주사 그리고 은행주에 대해서는 반드시 편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얘는 조금 재차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고 있다는 측면으로 바라봤을 때요. 아, 현재 사바이오넨으로의 교체 종목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결론은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이유는요. 수급적인 측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종목별 투자단에서 수급 동향을 좀 보시겠는데요. 지금 이제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측면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 역시도 같이 해서 동감 수급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측면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당으로 대우증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수가 했던 자리가 바로 대략적으로 21선에 대해서 돌파하려고 대우건설이요? 네,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21선 돌파 여부를 가늠했던 자리에서 강하게 돌파를 하고 나서 재차 상승하는 국면이기 때문에요. 직전 고점이었던 12,700원 돌파 여부를 한번 확인하실까도 목표가를 설정하시되 그것을 강하게 돌파할 경우는 14,000원까지 목표가 설정할 수 있고요. 주봉상에서도 지금 마찬가지로 20주선에 대해서 올라타고 있다는 측면 그리고 월봉상에서 보시는 것 같이 지난 시간 동안 한참 지루하게 있었던 이평선들을 지금 돌파하고 있다는 측면을 살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적인 예로 말씀드렸던 차바이온을 먼저 보시겠는데요. 차바이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수급 부분에서 개인들만의 지금 현재 저가 매수세로 계속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측면밖에 없고 기관은 연일 눈 뜨면 팔기 바빴다라는 측면으로 바라봤을 때 외국인들은 그저 관망하는 측면이라고 바라보셔야겠는데요. 차트상으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일봉상에서 지금 현재 지지 부분에 대해서 이탈을 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겠지만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기 위해서는 아직 모멘텀이 실리지 못한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예. 수급이 돌아오는 시점 으로 갈아타시는 게 오히려 좋을 것으로 사례되어집니다. 예, 이런 질문 참 좋습니다. 이 종목 팔고 이 종목을 사고 싶은데 사도 괜찮겠습니까? 이런 의견은 전문가님들께서 충분히 소신껏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앞으로도 이렇게 자세한 진단 원하시는 분들은 또 자세하게 문제에 남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현대백화점을 살펴보죠. 12만 9천 원에 사신 분 계십니다.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12만 4천 원 선이니까 일단 예, 손실을 보고 계십니다. 거고요. 비중은 20% 정도 되신다고 합니다. 매도 시점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이 어떨까요 하셨는데요. 홍희진 연구원님께 여쭤보죠. 예. 일단 현대백화점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매매를 했던 종목입니다. 지금 그 가격대가 지금 그 매매를 했던 부분에 지금 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동사 같은 경우도 이제 국내 소비 증가에 따른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뭐 명동이나 이런 쪽 나가 보신다면은 그 중국이나 일본 쪽에 이제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한 측면을 보신다면은 앞으로의 뭐 중국이 지속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지고 뭐 위안화가 강세가 된다면 국내로 유입되는 관광객들의 숫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고요. 또한 한류 문화도 지속적으로 좀 발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내 관광객, 해외 관광객들의 지속적인 유입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시점이고요. 또한 이제 원화 강세에 따른 국내 소비 증가도 또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라서 지금 동사의 흐름은 그렇게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시점 자체를 조금 길게 보는 관점으로 예. 좀 설정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지금 현재 매수 가격은 12만 9천 원으로서 조금 그 손실을 보신 상황이지만 비중이 크지 않으시기 때문에 단기적인 뭐 그 시세 움직임에 너무 시세를 너무 집중을 하시기보다는 저는 중장기적으로 올해보다는 내년 그러니까 전 세계 뭐 경기가 어느 정도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는 시점이 좀 그 주가가 좀 반등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 손절가만 정하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가 지난 좀 횡보 기간 중에 좀 강력하게 좀 작용했던 11만 7천 원을 손절가로 잡으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올해보다는 내년 상반기 하반기를 보고 대응하자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1부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이어지는 2부에서도 상담해 드리는 시간 갖고 있으니까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월간 종목 배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가 한 달 동안의 수익을 대결하는 게임인데요. 먼저 지난 배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달 전에 말씀하셨던 종목의 흐름이 어땠을지 그 결과를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 화면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도영 팀장님의 LG가 예, 목표가가 달성이 됐습니다. 10% 정도의 수익을 기록했고요. 홍희진 연구원님의 일진전기 아쉽게도 예, 또 손절가가 나왔습니다. -4% 정도의 등락을 보였습니다. 주가가 한 달간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차트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김도영 팀장님의 LG 볼까요? 예, 김도영 팀장님의 LG 모처럼 시원한 상승이 나와서 속이 다 후련한데요. 12월 2일 종가 기준으로 목표가로 주셨던 84,000원을 뛰어넘었고요. 현재 88,000원 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지주회사 LG의 하락폭이 너무 컸다는 말씀이셨죠? LG는 한 달간 10% 이상 수익을 냈습니다. 자, 홍희진 연구원님의 일진전기 보겠습니다. 일진전기는 손절가가 나왔습니다. 11월 15일 종가 기준으로 11,000원 선이 붕괴가 됐는데요. 다행히 종목 고르기 쉽지 않은 장이라는 말씀과 함께 손절가를 짧게 잡아주셔서 한 달간 일진전기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4% 등락에 그쳤습니다. 네, 김대웅 팀장님 축하를 드려요. 얼마 만에 전문가의 목표가가 나온 건지 모르겠습니다. LG 들고 계신 분들은 계속 홀딩 괜찮을까요? 네, 계속해서 강력해서 홀딩하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아, 제가 잘해서라기보다는 먼저 선취해서 시장이 받아들인 것에 대해 감사할 따름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의 급락 부분에 대해서 지주사 성격이었던 LG의 단기 급락과 그리고 주가 자체가 급락 국면에 대해서 너무나도 저평가됐다는 측면을 한번 가지고 왔던 말씀 드렸던 부분이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LG전자와 그리고 LG화, 즉 지주사들의 자회사들에 대한 모멘텀을 실리면서 재차 LG 지주사 전환에서 부각이 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서도요. 지주사가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기 위기 시작했던 찰나에 선도 주도주로서 먼저 올라갔던 것이 바로 LG 주도주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도주 성격으로 오늘 한솔재지를 앞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지금은 지주사를 반드시 가지고 있다는 측면인데요. 단기적으로 급락했던 측면이 발생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재차 신규 진입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요. 그것이 만약 눌려있을 때는 재차 가능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언급을 드렸던 당시에는 목표가를 84,000원 정도까지 단기적으로 리테일링 부분에서 그곳에 단기 눌림 부분은 조금 재차 조금 하락 부분이 조금 커질 수 있다는 부분에 매물대가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여전히 이탈을 하는 척 하다가 다시 재차 상승 구간으로 올라갔던 측면을 했을 때 지금 현재 여전히 달리는 말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하여서 지금까지 홀딩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직접 목표가보다 더 높은 94,300원의 9월달 고점 직전 고가까지 한번 살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희진 연구원님, 네. 일진전기가 예상과는 다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손절가가 네. 나왔거든요. 네. 어떻게 이런 일이 나왔을까요? 일단은 그 시장에서요. 시장에서 그 요즘에 흘러가는 흐름을 보신다면은 가는 종목만 가게 돼 있습니다. 예. 실적이 아무리 좋은 종목이고 성장 모멘텀이 있다 하더라도 매수 주체가 없으면 주가가 상승을 못 하거든요. 이제 그러한 부분이 조금 악재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현재 혹시 뭐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시다면은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신다면은 지금 13,000원이 좀 강력한 고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3,000원에 돌파 가능하다면 주가는 한 단계 레벨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그 13,000원 돌파는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전선 부분에서 지금 해외 쪽에서도 신규 인프라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 쪽도 마찬가지인데 중국 쪽에서도 내년부터 2014년까지인가요? 그때 이제 뭐 전선 관련해서 이제 투자 금액이 47조 원 육박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집중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실적도 나쁜 상황도 아니고 또한 최근에 보시면은 그 구리 가격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주목을 해보신다면은 현재 지금 그 매수 주체 가 아직까지도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는 가지 못하는 상황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일단 너무 큰 우려보다는 거래량이 좀 늘어나는 시점이 좀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손절을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만 원권을 이탈을 하게 된다면 일단 또 다시 보는 전략이 좋겠다는 판단이고요. 저는 조금 올해보다는 내년에 성장 모멘텀 이 부분이 있다면 그때 좀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월간 종목 배틀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택하셨을지 화면 통해서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김도영 팀장님께서는 기업은행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내년도 포트에 건설주, 지주회사, 또 이제 은행주 하나씩 꼭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오늘 은행주를 예, 말씀을 해주십니다.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홍희진 연구원님은 LMS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코스닥 시장에 상장돼 있는 종목입니다. 매수가를 결정해 봐야겠죠. 김도영 팀장님의 기업은행입니다. 오늘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어제 종가 수준이네요. 16,750원을 매수가로 결정하겠고요. 홍희진 연구원님의 종목도 보겠습니다. 예, LMS인데요. 어제보다는 조금 눌려있는 가격이네요. 17,350원을 매수가로 결정하겠습니다. 자, 김대웅 팀장님.
기업은행인데요. 기업은행은 은행들 중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조금은 덜 말씀하셨던 종목이거든요. 네, 그런 네. 측면에서 아무래도 제가 조금 좀 이단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네.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하나금융 그리고 신한은행,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인 악재 국면이 좀 있었죠. 그것이 마무리되고 나서 재차 상승 국면으로 감소 강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은행의 선도 주도주라고 말하는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러브콜을 동반해서 받으면서 그래서 단기적으로 주도주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측면인데요. 그 측면에서 숨어져 있는 진주주 그리고 내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은행을 포트로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기업은행이 필요하다는 측면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기업은행 선정하게 된 이유는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대기업 밑에 중소기업들 그리고 우리의 대형 우량주들 밑에 가치가 있는 실적 성장 중소기업주들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을 살펴봤을 때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설립된 목적의 주거래 은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011년에 순 이자 마진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레벨업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측면을 한번 살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타 은행에 비해서 보수적인 충당금 부분에 대해서 적립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으로 보셔야 되겠는데요. 이런 구구절절한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를 못하시는 측면이 좀 네. 발생하시잖아요. 자, 한마디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은행 대비해서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 자체가 PBR 같은 경우 0.8배 정도 수준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측면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기자본이익률 대비인 ROE 기준으로 봤을 때도 현재 16.3% 수준으로 평균 대비해서 업황 대비해서 낮다라는 측면을 살펴보셔야 되겠는데요. 그 부분을 왜 오늘 가지고 왔는지 한번 살펴보면 종목별 투자자에서 투자 성향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짧게 11월 10일부터만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보셔야 될 부분은 기금들이 순매수하는 기조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금의 성격상 장기 투자를 한다는 측면 그리고 안정적으로 가져간다는 측면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타 은행권에 대비해서 주가 부분이 상승 모멘텀을 실지 못했던 것은 바로 기관계와 총수급 부분과 외국인의 수급 부분에서 양매도 부분이 나오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하지만 저는 기금의 투자 성격상으로 한번 가지고 왔다는 측면으로 내년 업황에 대해서 가지고 가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기업은행 지금 보시는 건 일봉 차트에서 한번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에 제가 항상 좋아하죠. 220 그리고 2라는 숫자를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싹수 부분인데요. 220선을 이탈을 했다가 재차 20선에 대해서 돌파하는 시점에서 강한 주가 상승 모멘텀을 실어줬고요. 최근에 60일선에 대해서 지지를 했다라는 측면을 세 가지 측면으로 바라봤을 때 20일선 안착 여부가 괜찮았다라는 측면으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하지만 월간 목표치를 발전했을 때 일단은 17,700원의 1차 목표치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최종으로는 등배 구간 측면에서 19,600원까지 설정을 한번 해보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조금 넉넉하게 내년 포트를 구성하기 위해서 13,600원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도영 팀장님의 기업은행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홍희진 연구원님, 네. 한 달간 LMS가 기업은행과 대결을 펼쳐야 되는 건데요. 네. LMS 매수 포인트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이번에는 승리를 거두실 수 있기를 제가 좀 힘을 실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제가 뭐 그 기업은행보다 조금 더 높은 실적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LMS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시장이 좀 좋지 않은 흐름에서도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시장 대비 강한 종목은 나중에 시장이 안정되거나 상승할 경우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LMS 같은 경우는 이제 중소형 모바일 기기 수요 업체죠. 스마트폰이라든지 최근에 그 발매된 태블릿 PC의 수요 업체인데 그 다들 이제 아이폰 3G 많이 사용들 하셨잖아요. 이제 거기에 이제 부품 이제 프리즘 시트를 그 기술적 그 프리즘 시트 공급을 한 업체가 바로 이 회사입니다. 이 회사인데 일단은 앞으로의 뭐 그 내년 출시된 뭐 5G 아이폰이라든지 지속적으로 지금 뭐 관심을 받고 있는 태블릿 PC 부분에서도 지금 신규적으로 매출 증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을 주목을 해보신다면은 앞으로의 매출 신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중소형 그 프리즘 시트 부분에서 세계 점유율 60%에 육박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점유율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좋은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차트의 흐름 보신다면은요. 차트 흐름 보시면은 지난번에 지속적으로 고점이었던 16,000원권의 돌파가 지금 이루어지고 나서 그 선에 대한 지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고점 돌파를 한 후에 강력한 지지선으로 지금 지지선을 구축하고 있는 시점이다. 지금 하지만 그 상승 초입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뭐 스마트폰에 대한 보급률이나 뭐 태블릿 PC에 대한 신규 매출이나 이런 것들을 주목을 해보신다면은 그 현재보다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확률이 저는 더 있다고 생각하는 기업이기 때문에요. 지금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예, 홍희진 연구원님의 월간 종목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전문가의 월간 종목 배틀의 결과는 4주 뒤죠. 1월 4일에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전문가와 종목 매매를 함께 하신 분들은 꼭 목표가와 손절가를 잘 적어주셨다가 장중에 발빠르게 대응하셔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HNBSS의 김도영 팀장님 그리고 홍희진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잠시 후 전하는 말씀 듣고요. 주식 고수의 비법을, 투자 비법을 들어보는 주식 투자 시크릿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2부에서도 역시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코스피가 1960선에서 거래가 됐는데요. 삼성전자가 오늘 무려 3.3% 급등 92만원 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예, 장을 이끄는 원동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빨간펜 주도주 글럽의 정량입니다. 차트를 보면 패턴이 보이고 패턴을 보면 수익이 보인다. 지난 시간에는 대형주 저점 매수 패턴과 개별주 저점 매수 패턴, 테마주 저점 매수 패턴을 공부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상승장 모멘텀에 투자하자라는 주제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당신의 눈높이에 맞추겠습니다. 정영환입니다. 네, 오늘은 상승장 모멘텀에 투자하자라는 주제로 한번 공부를 해보겠는데요. 지금 시장이 상승에 힘을 가하는 시장이죠. 그래서 상승장의 모멘텀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라는 것을 또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형주의 모멘텀에 살아있는 종목을 투자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 주식에서 말하는 모멘텀이란 무엇일까요? 주식에서 말하는 모멘텀은 가속력, 추진력 정도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가는 상승하든 하락하든 일정 방향으로 움직이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일종의 관성이라고 하겠습니다. 기업의 실적이나 이익이 좋아서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을 이제 모멘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적 혹은 이익이 좋아서 모멘텀이 좋아서 상승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어떤 상승의 어떤 힘이 에서 많이 올라왔던 종목 왜 올라왔는가를 한번 공부를 하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종목은요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뭐 우리 투자자분들이 많이 아시는 종목이고요. 삼성 엔지니어링 보겠는데요. 삼성 엔지니어링이 왜 지금 올라왔는가라는 것은 사실은 삼성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라왔죠. 그렇지만은 삼성 관련주들이 올라올 때 어떤 힘이 어디 있는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플랜트 공사를 전문적으로 시공하는 업체입니다. 물론 뭐 아파트 공사도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 삼성 엔지니어링 보면은 플랜트 쪽에 보면은 한 70% 정도 비중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플랜트 쪽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 수주에 대한 관한 모멘텀도 봐야 되는데요. 사실은 해외 수주에서 큰 성과를 거뒀죠. 그래서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지난 6월입니다. 6월에 주가는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상승을 했다가 이 종목은 6월부터 상승에 좀 기조를 좀 올라왔죠. 그런데 6월 달에 보면은 종합주가지수가 보면은 얼마까지 내려왔냐면은 1,500까지 내려왔습니다. 1,500까지 내려온 이후에 주가는 상승의 기조를 틀을 잡았다. 이렇게 저점을 찍고요. 상승의 주가의 틀을 잡았다. 그 이후에 박스권이 좀 흘렀습니다. 물론 이 박스권은 당연한 조종의 구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이후에 이렇게 조금 상승의 폭을 넓히면서 바로 거래량이 증가를 해버렸죠.
그래서 증가 이후에 종목은 어떻습니까? 천천히 상승을 합니다. 사실은 대형주들의 어떤 주가 흐름은 가파르게 상승보다는 사실 우상향으로 상승하는 것이 대체로 이유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볼 때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종목을 잡아갈 것인가를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바로 박스권 이후에 바로 전고점을 돌파를 해봤죠. 그래서 이후에 주가의 상승은 힘은 좋았습니다. 그래서 주가 상승은 우상향으로 계속적인 방향을 흘렀는데 이 방향을 보면은 자 주가는 일정 방향으로 움직인다라는 어떤 흐름을 얘기를 먼저 말씀드렸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20일 이동 평균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서 종목을 상승에 이어졌다.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주가의 흐름은 조금 젖은 구간이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 상승 모멘텀 쉽게 말하면은 자 70%의 플랜트 공사를 가지고 있고 해외 수주를 따냈고. 그런 모멘텀은 충분한 추진력이 될 수 있었죠. 그래서 이 종목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자 우리가 내재 가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PER을 보면요.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PER이 높습니다. 한 29배 정도 되니까 자 고점에서 29배. 29배라는 것은 좀 높죠. 그러나 지금 저 높은 어떤 그 PBR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종목의 상승은 아직까지 멈추지 않았다. 물론 주가는 조정을 받겠지만은 아직까지 주가는 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삼성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점에서 치고 올라온 종목인데도 20일 이동 평균선을 이탈하지 않았고 이 종목의 상승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물론 조정에 거친다면요. 그래서 이런 상승의 어떤 상승장의 모멘텀에 투자하자라는 말은요. 앞으로 실적과 관한 종목들을 갖다가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요. 고려아연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려아연. 자,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원래 금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오르면서 금값이 급등을 해버렸죠. 8만원대 소비자가격이 8만원대 금값이 지금 22만원, 4만원까지 올라갔으니까 금값은 많이 올랐다. 자,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요. 금 비중이 4%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아연 비중이 제일 많죠. 아연 비중이 한 37%, 은 비중이 한 2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은값도 많이 올랐죠. 그래서 자, 은값이 최근에 상승이 많이라고 비철금속 가격들이 원자재 가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자, 언제냐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6월부터 올랐습니다. 지난 6월부터 올랐는데요. 이 종목이 왜 올랐느냐라는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금 관련주들이 올랐다기보다는 자원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다. 자원값이 자원에 관한 어떤 그 철강 비철금속 가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올랐다. 그래서 여기에 부분에서 6월 달에 보면은 6월 17일 날입니다. 6월 17일 날은 유로화 약세 금 관련주 급등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럴 때 매수를 해야 되는데 이럴 때 매수를 못 하신 분도 계실 거고요. 제가 직접 했던 매매입니다. 그래서 좀 양봉이 나오면서 바로 지금 금 관련주들이 급등을 해버렸죠. 특히 금 관련주 중에서는 작은 종목들은 보시면 안 됩니다. 대장주를 보셔야 되고요. 금 관련주 중에서 우리나라의 고려아연이 제일 유일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급등한 이후에 19만원대, 18만원대 하는 종목이 33만 2천원까지 갔습니다. 급등을 해버렸죠. 그래서 물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20일 이동평균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서 60일 이동평균 지지를 받으면서 종목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급등이라기보다는 표현보다는 우상향 쪽으로 상승을 했었죠. 그 이후에 지금 조정 구간이지만은 지금 흐름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상승장 모멘텀 지금도 투자해도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상승장에 보면은 모멘텀이 좋은 쉽게 말하면은 어떤 재료가 있고 앞으로 성장성이 있는 이런 종목들을 대형주를 담아 가시는 게 앞으로 수익을 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형주 저점 매수 패턴 또 개별주 또 그리고 테마주 저점 매수 패턴 여러 가지 공부를 하였는데요. 오늘 마지막 총편을 시간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저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그 종목에 대해서 시세를 크게 냈냐 안 냈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점에 와가 있지만은 이런 고려 아연 이런 종목들은 아직까지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점이란 것은 이렇습니다. 지수와 편승해서 가는 종목들은 저점은 지수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수가 어디까지 왔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그 종목이 어디 갈 것이냐. 지금 이천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고려 아연 이런 종목들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잘 보시고요. 앞으로는 상승 모멘텀에서 정말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들을 들어가시면 큰 수익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